안녕하십니까. 국회 난임 원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통증은 통증이 발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면 손목 관절에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가 있어서 생각보다 통증이 잘 제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 통증에 대해서 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서 통증이 오는 것은 손관절에 있어서 엄지와 금지가 움직이는 관절하고 손가락 세 개가 움직이는 그 구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엄지 측을 요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끼손가락을 척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손에는 보면 인대도 많이 있지만 힘줄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후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힘줄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요 부분에 있어서 힘줄들이 많다가 보니까 힘줄끼리 서로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건초라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힘줄이 있으면 힘줄에 요렇게 전기줄 전선처럼 피막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요 손목 부분 요까지가 많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엄지손가락 쪽하고 요런 쪽에 되게 근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 통증을 요측 손목 통증을 득괴로 뱅 근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측측 손목 통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손목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요측이 이게 득괴로 뱅 근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득괴로 뱅 근초염이라고 하는 것은 힘줄을 싸고 있는 피막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염증이 생기는 것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산모들이 아기를 안게 되면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3kg에서 4kg지만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되면 애들이 7kg, 8kg 이렇게 돼 버리면 아기는 안아야 되고 결국은 애를 안 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런 득괴로 뱅 근초염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주로 마우스를 많이 쓰면 엄지와 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손모양 자체가 이 부분이 이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근초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 주로 손목 통증은 주로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간혹가다 요리하시는 분들 결국은 손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해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나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손목을 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목이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은 낫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주사제 요법을 써서 염증을 최대한 줄여서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해서 최대한 좀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로 여자분들한테 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니까 이 팔꿈치 자체가, 팔목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힘줄이 굵어지거든요. 힘줄이 굵어지게 되면 근초 부분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산모들 같은 경우는 아기가 커야 되고, 아기를 안 안아줘야 되는데, 안 안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손목 외측, 바깥쪽 오지측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힘줄이 다쳐서 오는 경우보다 경추 6번, 7번 쪽에서 방산통으로 이렇게 방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목의 통증이냐, 손목의 통증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목 쪽에 영향이 많습니다. 경추 5번, 6번 디스크로 인한 경우에는 엄지와 금지가 말하는 아까 엄지 쪽에 있는 득괴로 뱅 근처처럼 통증이 손가락까지 방산이 되고 경추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측측
오지 측의 손가락쪽은 통증이 방산이 되는데 특정 동작에서 가늘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목이 그 경추 쪽에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특정한 동작에서 아프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뭐 젓가락질 할 때 아픈다든지 무슨 요리를 할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아픈 경우에는 이 손목에 있는 근초에서 탈이 나서 결국은 힘줄에서 탈이 나는 겁니다. 힘줄에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통증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 손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내측으로 움직이는 걸 배회라 그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배회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회내는 적게 되고 회회를 많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게 써버리면 이 요쪽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것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중립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엄지손가락도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모양이 돼버리면 이쪽 부분을 많이 쓰고 이쪽은 별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다시 정상 위로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스트레칭은 이 손목 위쪽을 잡고 이렇게 내가 왼손으로 저항을 하고 이걸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쪽 근육 부분이 수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정 안 되더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끔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은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쪽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